서울역에 자라가 있네. 그러네요. 전 지금 역에 왔는데 지금 12시 반인데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열차 타기 전에 먹을 거랑 마실 거 사서 들어가려고요. 그 안에서 먹으려고요. KTX 안에서. 친구는 아주 그냥 이 좋은 아이패드로 바람의 나라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도착했고 숙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광안리 앞에 있는 숙소를 잡았고 에어비앤비로 잡았어요. 짜잔! 들어오면은 거실이랑 부엌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먼저 보여드려야 되나? 짜잔! 화장실 엄청 넓죠? 그리고 엄청 깨끗해요, 여기. 샤워실. 막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어. 씻는 거. 일로 오면은 부엌. 여긴 지금 세탁기도 있고요. 전자레인지 있고 식기류들도 다 있어요. 이 밑에는 냄비 이런 것들이 있고 안에 세제랑 섬유유연제도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식재료들도 조금씩 있고 그릇들, 어머나나나 그릇들도 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진짜 깨끗하고 좀 다 최신식이야. 와, 소주잔도 있고 맥주잔도 있고 이쪽 보시면 와인잔도 있거든요. 와인도 드시기 좋을 거예요. 이거는 냉장고. 짜란, 이 계란은 뭐지? 전에 쓰던 사람이 두고 간 건가? 이거 냉동고. 물은 없어서 직접 사오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메인 공간, 메인 거실. 보통 이 전경을 보려고 여기 많이 예약하더라고요. 지금 낮이라서 이렇게 불 켜진 게 안 보이는데 불 켜지는 거 보이면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되게 날씨가 안 좋은데 멋있어요. 짜란. 여기는 침실. 짜란. 완전 괜찮죠? 여기도 에어컨 있고 되게 넓은 더블베드가 있고 이거는 여분 침대예요. 그래서 사람 더 많으면은 여기 이거 깔고 자면 될 것 같은데 이불에 여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여기는 수납장. 여기 안에 뭐 청소도구들이랑 빨래대 있고 그냥 화장대. 침실 뷰. 와, 이런 데서 자취하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짜란. 완전 예쁘죠? 네, 숙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브런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상상했던 거랑 좀 달라가지고. 빨대는 없어. 맛있겠다. 아, 약간 내 승부욕을 자극시켜. 나 이런 거 바로 승부욕 자극시키는 거 같아. 이게 뭐였지 이름이? 젠틀맨.
저게 아메리칸 토스트예요. 맛있겠죠? 치즈인가? 아, 계란. 내가 이거 먹으려고. 아니면 먹을게. 뭐 뭐. 가루 내가 먹어. 근데 베이컨도 이렇게 다 있어. 속이 햄버거야. 날씨가 근데 진짜 사람이 별로 없네. 날씨도 별로고. 한강이랑 다른 게 뭐지? 짜잔, 저희 무브먼트 랩에 왔어요. 2, 3층은 쇼룸이고 1층은 카페예요. 얼쑤어스. 근데 사람 별로 없어요. 코르타도 이게 좀 커피가 진해서 물도 같이 주셨어요. 이거는 아인슈페너. 뜨거. 이런 감성. 이거 원래 생각나. 야, 네 얼굴 목이 붙었어. 좀 날아갔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밀면 먹고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짜잔, 만두.